첨벙 첨벙 역시 물놀이가 최고야. 첨벙 첨벙. 어 근데 너무 젖었다. 우리 알리콘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알리콘 몸 좀 말려줄게. 우리 알리콘 일단 앉아있어. 빵신도 홀딱 젖어있지만 우리 알리콘 먼저 말려줄게. 여기 드라이기가 있네. 자 그러면 드라이기로 말려줄게. 야 이 똥멍청아,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맞으면 어떡해. 자 따뜻한 바람아 나와라. 아 찌릿찌릿. 아 이럴수가. 감전돼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 아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젖은 손으로 전자제품을 만지면 안 되는 거 굉장히 당연한 상식인데 아 빵신은 깜빡했네요. 그래서 오늘 전기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만든 구해줘 미리하우스라는 동네인데요. 여기서 전기 안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배울 수 있고 거기다가 잘하면 로벅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게시판에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원자력, 화력, 수력발전소의 전기가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들이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쪽에 저 친구 뭐지? 오잉? 아니 히어로인가? 망토를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심벌도 있어. 아 이 친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마스코트 미리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귀여운 미리와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하우스에 가기 위해서는 위험한 길을 지나야 해. 혼자서 갈지 동료랑 갈지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자 솔플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이 바깥으로 지금 TP가 됐고요. 전기에 감전될 수 있는 가로등 신호등 근처에 물 웅덩이를 피해서 미리하우스에 도착하라고 합니다. 뭐지? 자 출발해볼게요. 스타트. 어이 물 웅덩이가 있네. 첨벙 첨벙 밟아주고. 이건 뭐지? 불꽃놀이인가? 전봇대에 있는 전선이 지금 끊어졌어요. 오이 아 이런 거 보면 괜히 밟고 싶단 말이야. 휘 자 어 아 이런 게임 오버 됐네. 아 전기에 감전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고요. 역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물웅덩이에 전기가 노출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피해서 갈게요. 피해서 가자 피해서. 이 동네 되게 위험한 동네네. 좋아 미리하우스가 저 앞에 보여. 조금만 더 가면 돼. 여기 전구가 물에 지금 빠져있어요. 물이 점점 다가온다. 안돼 위험해 위험해. 자 전기를 이용하는 물건들도 물에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아까 전에 빵신도 내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졌었죠. 큰일나요. 미리하우스가 이제 코앞에 있다. 여기 전기가 여기 위험한데 여기는 한참 돌아가야겠다.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게임 리어드를 받았네요. 물총과 그 다음에 이거는 물방울인가? 비눗방울총이구나. 이 비눗방울총으로는 좀비를 물리칠 수 있나봐요. 자 전기가 안 통하는 이 절연수트는 비눗방울에 갇힌 좀비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빵빠라빵빵.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세코 체계를 들고 있는 물 좀비들이 몰려온다고 하네요. 비눗방울총으로 물 좀비를 잡고 모든 콘센트에 덮개를 덮으라고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 좋았어 좀비들 기다려라 다 잡아버리겠어. 근데 왜 물 좀비야? 아 이게 전기를 망가뜨리는 물 좀비들이구나. 이거 봐 이거 봐. 물 묻은 좀비들이 지금 전기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 일단 물리쳐주고 뿅! 좀비들이 전기를 못 망가뜨리게 빨리 막아야 돼. 안 돼, 안 돼. 자, 절연 수트를 입고서 물방울 터뜨려주고, 여기 이 콘센트 마개들을 다 닫아줘야 돼요. 자, 하나 닫아주고, 안 돼, 안 돼. 좀비들이 전기를 못 망가뜨리게 해야 돼. 좀비, 좀비. 일단 좀비 피해서 가고. 자, 좀비가 지금 주방에서 나왔는데, 너 어디 망가뜨린 거 아니지? 안 돼! 게임 오버! 자, 안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빨리 이 콘센트의 덮개들을 한번 닫아볼게요. 다시 좀비들 좀 잡아주고 요 마개를 빨리 닫아야 돼. 아까 전에 너무 늦게 마개를 닫아가지고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좀비들이 전기를 못 망가뜨리게 해야 돼. 여기도 마개를 닫아주고요.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자, 좀비한테 닿아도 죽지는 않아요. 대신 걸음이 아주 느려져요. 자 이제 저기 하나만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일 것 같고 자 닫아주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클리어. 자 세 번째 스테이지네요. 비눗방울총으로 몰려오는 물 좀비들을 물리치고 대왕 물 좀비. 대왕 물 좀비가 뿌리는 습기와 먼지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미리하우스를 구하라.
좋아. 오! 아니 이 문어는 또 뭐야? 아, 문어 또 싸. 절연수트 있고 터트려주고. 좀비와 문어들을 죽이게 되면은 대왕 좀비의 체력이 줄어드네요. 좋았어. 그럼 일단 이 쫄따구들을 먼저 없앨게요. 자, 쏴! 쏘고! 오! 자, 절연수트 있고 터트려주고. 지금 여기 콘센트에 먼지가 지금 잔뜩 묻었어요. 대왕 좀비가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거 청소해주고. 그리고 아, 여기 멀티탭에도 지금 먼지가 잔뜩 묻었어. 콘센트 주변에 먼지가 많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물이 묻어있는 콘센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콘센트 덮개를 얼른 닫아줄게요. 아까 전에 빵신이 감전된 거 보셨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방도, 아, 여기도 먼지가 잔뜩 묻었어. 없애주고. 자, 이제 콘센트에 묻은 물과 먼지들을 다 제거해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왕 좀비랑 1대1 승부다. 안전한 전기를 망가뜨리는 대왕 좀비 받아라. 에잇 에잇. 너 왜 집을 망가뜨리고 있어? 에. 오, 좋아 좋아. 아, 이렇게 해서 대왕 좀비 물리쳤다. 예. 미리하우스를 구해냈습니다. 전열기구 및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라고 하네요.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지게 네,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의 온도 조절계가 이불에 덮여지지 않게 하라고 하네요. 이거는 빵순도 몰랐네요.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헤어드라이기를 욕실에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빵신이 아까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숯덩어리가 됐었죠. 절대 물 묻은 손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실에서는 콘센트 마개를 꼭 사용하라고 하고요. 반려동물도 조심하라고 하네요. 반려동물이 장난치거나 깨물 수 있는 그런 전기제품의 전선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기제품의 전원을 네, 꼭 차단하라고 합니다. 네, 모두 확인했어요. 이제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알았어요. 미션 모두 완료했고요. 커뮤니티 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 이제 지금부터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300로봇을 받는 방법, 이벤트 응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해줘 미리하우스 로블러스 그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구해줘 미리하우스 게임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미션을 참가하는데요, 솔플 아니면 팀플로 선택을 하세요. 세 가지의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고 나면은 여기 건물 밖에 있는 랭킹 보드에 순위가 찍히는데요. 개인전 1등부터 5등, 그리고 팀 랭킹 1등부터 5등까지의 친구들한테 300로벅스의 상금을 드리고요. 상금을 받는 팀의 경우 네, 팀원들 모두한테 300로벅스를 드려요. 그리고 랭킹에 들지 못하더라도 총 30명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이에요. 여기 구해줘 미리하우스 이 동네에 놀러 오셔가지고요. 전기 안전에 대한 상식도 배워가시고요. 그리고 재미난 미니게임도 클리어 하시면서 상금과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받으면 오, 굉장히 해피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꼭 도전하세요. 빵빠라방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